제가 학교가 끝나고 와서 굉장히 특이하셨어요. 찐님이세요? 와, 멋있으세요. 말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모델 박진희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모델 수민입니다. 아, 저희 오늘 데이즈 때 촬영하러 왔거든요. 언니 인프티. 인프티요? 진짜? 오늘 데이즈드의 파워퍼프 걸 하려고 일단 이렇게 귀여운 파워퍼프 걸 가방이고요. 오늘 첫 게시했어요. 일단은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다이어리예요. 근데 진짜 제가 친구랑 학교에서 낙서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타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혀를 타투할 수 있는 타투 과자입니다. 저의 귀여운 향수. 이게 되게 뿌리면 버블버블한 향이라거든요. 약간 차량 냄새나.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뷰티 아이템들. 팬티 뷰티인데 이렇게 글러서도 할 수 있고요. 하죠. 근데 사실 산 이유는 색이 예뻐서 샀어요. 한 명 한 명 방명록을 만나는 사람마다 적고 있거든요. 이템들이에요. 오늘 며칠이죠? 13회. 우와! 메이크업 컨셉은 약간 좀 상기된 느낌인 걸로 전달을 받았는데 평소에 좀 자연스러운 거, 내추럴한 거 좋아해가지고. 어, 붙인 거잖아. 귀엽다. 제가 잘랐어요. 눈썹 칼. 약간 통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잡아서 돌린 다음에 눈썹 칼로 이렇게 긁어내고. 약간 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일을 바르고 있습니다. 네, 촬영 들어가면 저는 평소에 낯을 조금 가려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이걸 너무 써보고 싶어서 이거 너무 쓰고 싶다 했는데 제니 만나잖아? 이거를 저는 요즘 스레드랑 인스타 많이 해요. 스팟 한번 해주세요. 스팟? 아, 스팟 뭔지 알아요? 알죠. 스님이세요? 와, 맞아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뉴 스모키입니다. 제가 학교가 끝나고 와서 지하철도 지연이 되고 해서 늦었습니다. 마치마이 백 시작하겠습니다. 쿠션 대신에 쓴다는
보라 쿠션. 약간 답답하지도 않고 선크림 대신 쓰고 있어요. 중요한 블러셔. 두통약. 전정 씨가 드디어 닭강정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한 게 닭강정이야. 치킨이잖아 이거는. 치킨이긴 해요. 데이지도 하고 끝!